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처음 나타나신 때는 언제입니까? 열왕기상 3장에 그 기록이 있는데 이제 왕이 막 되어 그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는 솔로몬이 이제 막 왕이 되어 마음에 큰 부담감을 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린 솔로몬이 얼마나 간절하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붙잡을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온 마음을 들여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늘 본문 1절 기록처럼 성전과 왕궁 건축을 모두 완수한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성전을 완수하는 데 7년, 왕궁을 건축하는 데 13년이 걸렸으니 지금 시점은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로부터 20년 세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성전과 왕궁 건축도 마쳤겠다. 나라도 태평하겠다. 백성들도 솔로몬을 우러러보겠다. 인생의 절정기를 구가하는 시점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나타나셨을까요? 대개 사람들은 인생의 정점에 달했을 때 어떤 실수를 종종 하냐면 내가 이룬 업적과 성과에 취하여 거기에 안주해 버리거나 자만해지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과 이런저런 도움을 주었던 주변의 사람들을 망각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룬 업적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런 실수를 범하기 딱 좋은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셔서 그가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네가 이룬 것이 아니니 끝까지 겸손하게 나를 따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징벌이 임할 것이다. 이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겸손히 따를 것을 요구하시는 명령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4절 말씀만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네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여 힘써 나를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본이 될 만한 순종의 사람, 무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때때로 큰 실수와 죄악을 범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였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인교사였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인구 조사를 독단적으로 감행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의지했어야 됐는데,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왕으로서의 찬란한 영광을 맛보고,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니,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내가 잘했으니, 이 정도가 됐지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정치 기반과 자신이 세운 업적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런 실수를 범했던 그 다윗을 기준으로 삼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필 다윗이었을까요? 그는 행실에 있어서는 완벽한 순종을 보이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 그의 심령만큼은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온전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곧장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금방 하나님께 되돌아갔습니다.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이 연약한 종이 또 무너졌습니다. 라면서 다시 아버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겸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완벽한 순도 100%의 순종을 할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흠이 없는 순종, 흠 없는 삶보다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용서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 죄에서 돌이키기를 결단하며 다시 순종의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 심령을 가난한 심령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저 이만하면 순종 잘했죠?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이런 신앙보다는 하나님, 저에겐 오늘도 용서의 은혜, 긍휼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신앙, 이런 가난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절 상반절에 있는 기록처럼 다윗의 온전한 마음, 그 마음을 기준으로 삼고 계신 것입니다. 솔로몬아, 너도 마음을 온전히 해라. 교만해지지 마라. 겸손히 나만을 의지하며 내게 순종하길 힘써라. 행여 순종하는 데 실패했을지라도 네 아비 다윗처럼 곧장 나에게 다시 돌아와 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해라. 내 이름을 힘껏 불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이 온전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쫓을 때 그에게 부어지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5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의 힘으로서가 아닌 나 여호와의 힘으로 다윗 왕권을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곧바로 마음을 온전히 하는데 실패하여 나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그때 임하게 될 징벌을 언급하시는데 6절에서 9절이 그 내용입니다. 6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시면서 나에게 아주 돌아서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아주 돌아서서, 이 아주 돌아서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에서 우리는 네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때때로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아주 돌아서지만 마라. 회개조차 하지 않고 은혜조차 구하지 않는 그런 교만하고 패역한 모습에까진 가지 마라라는 어떤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이 표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돌아서는 모습, 이 패역한 모습의 절정은 우상 숭배로 나타나니까 이 우상 숭배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 것을 하반절에서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아주 돌아서서 회개조차 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할 경우 그들에게 임할 징벌은 무엇입니까? 7절에 써 있듯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끊어버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네가 나를 위해 건축한 이 성전까지도 내던져버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성전을 버리겠다는 말은 결국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는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또한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온전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살겠노라라는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 이만하면 순종 잘했죠? 순결하죠? 100점 맞을 만하죠? 이런 고백과 모습보다는 하나님, 죄뿐인 제 인생, 오늘도 한없는 용서의 은혜, 긍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 겸비한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더하여 우리 모두는 내게서 완전히 돌아서서 우상을 쫓을 시엔 나 또한 이 성전을 떠나버리겠다, 이 성전을 버리겠다라는 이 엄중한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신약 시대 이후에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이 나라는 성전을 말하면서 바울이 어떠한 경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오늘 말씀으로 따지자면 내 마음속에 우상을 들여온다면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지금 시대엔 돌, 나무, 금속으로 만든 우상에 절하며 우상 숭배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성공, 내 소유, 내 명예, 내 관계라는 우상 신상들 앞에서 절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심스럽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성전 속에 이 가증한 우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혹여 있었거든 그 우상을 단호히 깨뜨리십시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그분만을 소망하시고 그분만을 사랑하십시오. 부디 나의 성전 속에 임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을 온전히 하여 주님만을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내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히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날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더 소망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